상선이 전략적 제휴그룹 2M 얼라이언스 합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라인은 최근 화주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현대상선이 2M 얼라이언스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라인은 메일에서 현대상선이 2M 파트너로 합류하는 데에 논의해왔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라인은 현대상선과는 전체 선박을 공유하는 선박 공유 협정이 아닌 북미 항로 등 일부 항로에서 선박 구매 계약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상선 측은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2M 가입이 무산됐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미주, 구주, 남미 지역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위해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본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